워터 스테이트 40번 애리조나 킹맨 가기 전에 있는 이제 산악 지역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포들도 초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사전투표에서 해외교포들 투표, 해외교민 투표도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이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쪽팔리게 2년을 보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캐나다로 오는 시점에는 바로 그때 박근혜가 되기 전에, 그때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선을 치러서 이제 박근혜가 되고 나서 너무 또 실망을 해서 더 이상 한국 뉴스를 보지도 않고 그 이후에 정권이 이제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바뀌고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뭐 한류의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거랑 같이 맞물러서 또 정권이 교체되고 해서 굉장히 그 대한민국 위상이 교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그래도 괜찮은 그 기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교포들은 솔직히 그래요. 자기 조국이 잘 살면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가 드라마든 뭐 가수들이든 아이돌이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이제 휩쓸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사람들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어요.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코리아 하면은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도 또 좋았잖아요. 세계 뭐 10대 강국으로 무역 수지도 그때 뭐 4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모든 상황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최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그 도대체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게 나란지 감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스스로가 여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정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대형 사고가 터졌거나 어떤 큰 이슈가 했을 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무슨 누가 국회의원이고 누가 대통령이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북한의 김정은은 훨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코리아라 그러면은요 이런 개념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리아 하면은 김정은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이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몇몇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은 캐나다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라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교포들은 한국말로 다 그런 상황들을 일일이 다 알고 더 관심 있게 보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챙겨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뉴스를 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까? 솔직히 이 나라에 미국에 살고 캐나다에 산다 해도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든 말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영향도 끼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도자가 바뀐다 해서 우리 바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뭐가 문제가 그 변화가 있다면은 그건 완전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요, 뭐 미국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미국도 뭐 그렇게 크게 그 일반 서민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정권을 누가 뭐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뭐 한국처럼 매일 그냥 그런 말싸움하고 아주 그 치졸한 방법으로 서로 그 수준 이하의 그런 모습들을 이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쪽팔린 일인지 만약 이 사람들이 그런 실상을 그대로 알게 된다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죠. 니네들 그걸 만약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안다면 니네들 수준은 뭐 정치를 하는 게 애들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 해도 저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원칙도 없고 극단적으로 서로 진영을 갈라치기 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그런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놈들이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들께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하겠다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교포들은 그런 상황들을 근데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여기 뭐 미국에서 뭐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뭐 알 수는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해도 큰 그 흐름은 다 알지만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치를 안 하거든요.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법의 터대로 안에서 해요. 근데 무슨 대한민국은 법이 없잖아요. 정권을 잡은 놈들이 법이에요, 법. 지들 마음대로 법을 운영하고 자기 정적을 죽이는데 그 법을 활용을 하고 자기들한테는 전혀 어떤 큰 범죄를 지어도 자기 편들에게는 그냥 넘어가지고 뻔히 보이는 짓을 대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대한민국에 뭐 고통받은 국민들도 있고 또 그것을 즐기는 또 일부의 또 그 돼지보다 못한 또 그런 계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돈에 미쳐서 그냥 돈이면 무슨 짓은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데서 떨어져서 보는 해외 교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좀 더 그 객관성을 가지고 예, 본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요. 쪽팔려요, 진짜.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다 같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하겠지만은, 여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더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해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잘 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내 조국이 잘 사는 거 그런 거 보는 거고, 그러면 뭐 여기 그 나라에서 해외에 나와서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도 있을 거고 영주권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백만 명이 세계 각 곳곳에서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너네는 뭐 여기 떠나서 살면서 뭘 신경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고 거기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 정체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살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고 영주권을 따고 이렇게 살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냐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내가 살아왔던 그런 장소가 있고 거기에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다고 나만 여기 혼자 산다 해서 그것을 관심을 얻겠습니까, 사람들이? 잠시 몸은 떠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내 조국이 잘 되면은 흥이 나는 거고, 잘 안 되면 그냥 자꾸 움츠러들 수 있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옥 같은 생지옥에서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공포의 속에서 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해도 힘을 못 씁니다, 그냥. 그 힘이라는 건 뭐 물리적인 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축이 돼요. 대한민국은 뭐 별 다르겠습니까? 중동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에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난민의 자격을 줘서요. 캐나다에서 그냥 오면은 다 받아줍니다. 살 집도 주고 신분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한 사람들은 남한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주지를 않을 뿐이에요. 그럼 어떤 시기도 다시 전쟁이 발발되면은 다 남한 사람들도 다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가 있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우리도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처럼 똑같은 상황에
노예일 뿐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무 개념 없이 그 평화를 깨는데 앞장을 서고, 그 불안하게 만들면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나라예요. 위험한 나라. 그래서 뭐 미사일만 쏘고 뭐 북한에서 쐈다 그러면은 뭐 전 세계 그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뭐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뭘 우리나라를 뭐 얼마나 뭐 걱정을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참,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그 나라 뭐 신경이나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발 좀 선거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된 나라 좀 만들어서 수백만의 해외 교포들도 당당하게 몇 년 전부터 2년 전에 느꼈던 그런 조국에 대한 고륜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면은요, 정의도 진실도 없습니다. 그냥 다 돈에 미쳐서 돈이면은 모든 게 진실도 바뀌고 정의도 바뀌고, 돈 아니면 돈이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다 미쳐서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생각도 다 바뀌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좌빨이니 뭐 종북이니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갈라치기를 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사람들이 막 그것을 외치면은 뭐 애국을 하는 것처럼 그런 개지랄들을 떨고 있는데, 정말 무식하고 한심한 짓입니다. 쉬운 예로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렇게 그 많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이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전 세계 공산주의의 원조로 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 뭐라 그래요? 중공이라고 하더만, 중공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반공 그 이념을 가지고 세뇌 받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니, 공산당이 뭐 우리나라 내에서 남조선 안에서 지금 뭐 당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잖아요. 왜 남의 나라가 공산당이 통치를 하든 무슨 괴물당이 통치를 하든
그거 왜 관여를 해요? 남의 나라를? 마침 막 그걸 괴물처럼 얘기를 하고, 뭐 공산당은 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묘사를 했더니, 과거에 방군 교육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그걸 못하고요. 지금 그런 게 무너져서 서로 교육을 하면서 무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도 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 싫어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사업도 하고 관광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편리할 때 갖다 쓰는 게 그게 이념이잖아요. 자기들 편리할 때. 그러면 거기서 중국에서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 수입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이적행위잖아요. 우리가 적대시했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치를 한다는 그 가장 엘리트라고 지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그렇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편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그 정권을 잡았으면 중국과 교육도 못하게 하고 중국의 모든 물건을 수입도 못하게 해야죠. 그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걸 필요할 때만 그렇게 써먹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하는 것을 뻔히 눈 감아주냐고요. 이미 이 세계는 이념도 없어요. 사회주의도 없고 자본주의라는 경계도 모호합니다. 중국이라고 뭐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 세상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사회주의 세상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다 기업 활동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체제에 불과할 뿐이에요. 무슨 공산당이라는 게 뭐 따로 뭐 그게 뭐 특별히 나쁜 당 뭐 그게 뭐 악의 화신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국진당이 있듯이 민주당이 있듯이 그 사람들한테 그 나라 하나의 당이에요. 당. 그 사람들이 정치 체제는 일당만 허용되기 때문에 일당의 그 효율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고 많은 당을 허용하는 또 나라에서는 뭐 그냥 대한민국처럼 이나나나 뭐 막 당 만들면 무조건 되는 다당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그게 일당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양당 정치라 해서 그게 반드시 다 옳다는 그런 개념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다당제가 좋다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 나름대로 다 효율성이 있어요. 왜 남의 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하든 그걸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악으로 규정하고 그걸 악마화하고 그래요? 그 나라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죠. 거기 가서는 못하잖아요. 한번 중국 가서 놀러 가서 한번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공산당은 싫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아무 말이라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지금 짓거리 곳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나 자식이 자식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읽고 다니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 지키는데 어떻게 될까 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힘 있는 놈들한테 붙어 있으면은 더 지키지 않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생기기까지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그런 사람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목숨 바쳐서 때로는 해서 목숨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뭐 본의 아니게 뭐 부동산이 폭등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좀 늘어나고 또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려놨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봐서 고소화 되는 것은 맞아요. 옛날에는 진보였더라도 지금은 제법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나이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생을 해서 재산도 일궈놓고 했으면은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그 알량한 재산 몇 분 지키겠다고.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돈 몇 푼에 그냥 왔다 갔다 몰려 다니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갈라치기에 선봉에 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참다운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에는. 그리고 어른들이 잘못한 것은 어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지 아이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